안녕하세요. 미세스 미스터예요. 닭 요리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동남아의 캐러멜 치킨을 먹어보고 제 식견이 짧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껍질은 바삭하고 달콤하고 짭조름한 게 한국의 양념치킨과는 다른 맛이에요. 혼자 먹기 너무 아까워서 레시피를 배워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일 먼저 닭을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 날개, 다리, 닭볶음탕용 어느 부위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저는 넓적한 다리를 좋아해서 크기가 큰 다리로 준비했어요. 닭을 자르실 때는 관절 부위를 잘라야 쉽게 잘려요. 참고해 주세요. 두꺼운 부분은 잘 익을 수 있게 칼집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닭을 15분 정도 우유에 담가 주세요. 누린내 제거에 좋은 방법이에요. 닭을 우유에 담가 놓는 동안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라임즙은 2큰술 정도 준비해 주세요. 오렌지는 즙을 짜서 사용하셔도 되고 오렌지 주스를 사용하셔도 돼요. 라임즙 2큰술에 오렌지즙 3큰술 그리고 간장 2큰술 마지막으로 느옥맘 2큰술을 넣고 섞어주시면 끝이에요. 15분 정도 지났으면 닭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런 다음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물이 묻어있는 채로 기름에 넣으면 기름이 튀어서 다치실 수 있으니까 물기를 꼭 제거해주세요. 꼭 눌러서 제거해 주세요. 팬에 기름을 붓고 불을 켜주세요. 기름에 작은 방울들이 생기고 나무젓가락을 넣었을 때 젓가락 옆에 기포가 생기면 튀기기 적당한 온도예요. 물기를 제거한 닭을 넣고 15분 정도 튀겨주세요. 기름을 사용할 때에는 꼭 조심하세요. 항상 가루를 묻혀서 튀기기만 했는데 가루를 묻히지 않고 튀기는 것도 맛있는 것 같아요. 노릇노릇한 색이 나올 때까지 튀겨주세요. 다 튀겨졌으면 기름을 빼주세요. 기름을 뺀 후 조리를 하면 더 바삭바삭한 식감으로 즐기실 수 있어요. 닭의 기름이 빠지는 동안 소스를 만들어 봅시다. 팬에 황설탕 100g과 물 100ml를 붓고 끓여주세요. 숟가락, 젓가락으로 젓지 마시고 설탕물이 걸쭉해질 때까지 끓여주세요. 걸쭉해졌으면 만들어둔 소스를 붓고 끓여주세요. 거품이 확 생겨도 놀라지 마세요. 설탕과 소스가 섞이면 튀겨놓은 닭을 넣고 튀긴 닭에 소스가 배일 수 있도록 뒤집어가며 조금 더 끓여주세요. 소스 색이 약간 진한 갈색으로 변하면 바로 불을 꺼주세요. 소스 색이 변할 때부터는 금방 타니까 꼭 불을 꺼주시고 후다닥 섞어주시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닭 튀기고 설탕 캐러멜화한 다음 소스 붓고 튀긴 닭 넣고 섞어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간단한데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닭 요리는 제가 정말 정말 추천해드려요. 꼭 한번 해드셔보세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맛있고 이색적인 요리를 뽐내보세요. 칭찬받으실 거예요.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어떠셨나요? 현지 셰프에게 배웠던 거에서 조금 수정했어요. 짠맛은 줄이고 단맛은 조금 더 높였어요. 그리고 느옥맘 특유의 냄새가 열을 가함으로써 많이 줄어들어 쉽게 접할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시고 후기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른 레시피로 올게요. 즐거운 요리 되세요.